이련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백돌술을 맞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실용위성을 쏘아올리게 된다. 공화국 정부의 우주 개발과 평화정비용 정책에 따라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두 차례의 시험위성 발사를 성공. 우리 과학자 일자들은 주체 98년에 있은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 발사와 운영과정을 통해서 실용위성 발사를 위한 과학적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광명성 3호도 단번에 우주궤도에 진입되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지금 나의 눈앞에는 비약과 혁신의 열풍으로 떠오르게 달아오른 조위 대지를 박차며 세계로 보라는 듯이 거세차게 우주공간으로 솟아오르는 광명성 3호가 보입니다. 주체적인 과학기술과 자립적 민족경제 토대를 튼튼히 마련해 주신 절세위인들이 현명한 영도를 떠나서 우주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비약적인 발전을 어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선군 조국은 광명성 3호의 성과적 발사로 나라의 강대성과 자주적 존엄을 최고의 높이에서 온 세상에 얼치게 될 것입니다.